우리 옆에서 보는 아버지는 사실 좀 어땠어? 엄청 보수적이신 분이시. 진짜? 보수적이라고? 네. 우리는 항상 저녁에 새벽에 가족회의를 했어요. 그래요? 새롭다. 이거 뭐야? 아이디어 회의? 밤 일을 끝마치고 옛날에 또 통금이 있었다고. 우리 아버지 차는 패스야. 어머. 빨간 브리샤였거든 그때. 브리샤 진짜. 또 밖에서 빵빵거리면 당번이 나가서 돌려. 아버지 차 들어오시라고? 쫙 열리면 아버지 딱 들어오시면 아이스크림이랑 그 새벽에 막 이런 거 엄청 사오셔 아버님. 그러면 오남매가 앉아서 가족끼리. 너무 좋으신 아빠다. 와, 아이스크림 먹으라고. 아이스크림 먹으라고. 그리고 이제 첫째부터 나와서 장기 자랑하는 거야. 진짜? 잘했으면 이제 용돈 2만 원 막. 내한테 2만 원 준다고. 와, 그 당시 2만 원 엄청 큰데. 한 날은 밤 무대 페이를 쌀바구니 있잖아. 그걸 만 원짜리로 받아오셨어. 나도 들은 적 있어. 현찰을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오신 적이 있다고. 맞아요. 왜 그러냐면은 여기 쇼, 정희 쇼 쇼가 많은데 스케줄을 미리 돈을 갖다 주고 스케줄을 잡아놓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영화 동시에 막 36편 계약해가지고 차리고.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찍는지도 모르는 거지. 그냥 막 하는 거지. 쌀바구니 있잖아. 그걸 만 원짜리로 받아오셨어. 근데 그때 그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고 그걸 기사한테 들고 들어와서 난 쌀을 어디서 받아갖고 온 줄 알았어.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풀어 그러는 거야. 그걸 까비 만 원짜리를 빡 뿌렸어 아버지가.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? 난리 났지. 가슴에 가족끼리? 가족끼리? 가족끼리 부모 가슴에 넣어? 가족끼리? 가족끼리 난리 싸워. 오남매, 오남매가. 야, 저런 것도 재밌겠다. 막 넣었어, 막 어디다 막 부모만 있으면. 형이 몇 살이야? 나 귀여운데. 유치원 애가 그때는 서열이 없어. 막 난리야. 우리 아버지가 그때 멋쟁이셨거든. 하우스 버튼 정장을 입을 때니까. 야, 너 일로 와봐. 이상 선생님. 너 이거 맞아? 너 입어. 머리 같은 거. 이진호 선생님도. 야, 너, 아유씨. 이거 입어봐. 너 거 해. 너 가져. 가방 같은 거 막 주고 그랬어. 그게 기억이. 아니 나는 선생님 헬기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나 그래. 진짜 헬기. 이거는 내가 베일스 선생님하고 배현전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나도 얘기 들었어. 자기 신인 때 우리 아버지가 메인 하시고 하는데 빨리 녹화를 마치셔야 되는 거야. 이거 유머극장 할 때래. 어떻게 녹화를 땡겨서 팍 찍고 바로 그냥 김포공항 가가지고 헬기를 자기 앞에서 자기가 직접 봤어. 부산 행사 때문에 헬기를 개인 헬기를 타고 부산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부산까지 그 옛날에 그래서 슈퍼스타다. 그때 당시 헬기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.